집은 열아홉 살은 드네. 첫사랑을 몰라. 사실 북한 얘기하면 제일 궁금한 게 젊은 사람들의 연애 얘기인데요. 어떻게 연애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 사실 보도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우리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가 이게 네. 글을 올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 네. 북한의 젊은이들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참 궁금했던 주제이고 주성아 그 탈북 그 출자 출신이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죠. 조성아 기자가 털어놓은 또 본인의 경험담도 여기 묻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 데이트 풍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좀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 조금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요. 1960년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때는 단속원들이 이렇게 젊은 남녀가 밤늦게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거나 좀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몰래 숨어서 그 사람들이 혹시 어떤 그 정권에 대해서 예. 나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그 단속 대상이 되는 그런 은밀한 행동을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단속을 했다고 해요. 단속을. 그런데 예. 이제는 21세기 최첨단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김정은은 또 어떻게 보면 보통 국가 첨단 시대를 또 지향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예. 본인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양의 주요 시설에는 CCTV가 설치가 됐다고 해요. 그걸 감시하려고? 꼭 그것뿐만이겠습니까마는 예. 야심한 시각에 이게 당의 눈에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남녀들을 이렇게 단속하려고 하는데 사파를 보시면요. 예. 저런 은밀한 공간이나 어두운 코너에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저렇게 CCTV, 당국에서는 킬킬대면서 볼 수도 있겠죠? 저 예. 사파 속에서의 저 두 사람처럼 네. 저런 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북한 연인들, 젊은 연인들 데이트를 좀 어디서 하는 거죠? 아, 북한에서는 지금 한국과 좀 다르게 예. 그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뭐 호텔도 많이 있고 그렇죠. 뭐 극장에 갈 수도 있고 예. 뭐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고 둘만의 공간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예. 북한에서는 이런 기반 시설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엉뚱한 시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뭐 저렇게 공원에서 은밀한 예. 공간을 찾아서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 심지어 목욕탕을 빌려서 목욕탕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 대중목욕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야간에 네. 돈을 주면 관리인들이 공간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목욕탕을 빌리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예. 또 얼핏 생각할 때는 집을 이용해서 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는 이 주택난이 심각해서, 예. 부모가 따로 떨어져 살거나 이렇게 집 수요가 많긴 하지만,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집에 3대, 4대가 걸쳐 사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학교로 직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예. 그래도 또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까지 빌리는 이런 예. 행태가 보여진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 그런데 여름에는 조금 이렇게 뭐 산이나 들로 나가서 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뭐 어떤 공간을 빌리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예. 여름철이 되면은 대동강변 그리고 어떤 주변의 산, 공원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데요. 예. 과거에는 저런 그 데이트 자체가 반사회주의적이다라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었는데 예. 지금은 아까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이설주가 김정은의 팔을 붙잡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 스킨십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 구간이 되어 있는데 반사회적이고 성풍속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예. 판단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는데 예. 국가 지도자가 저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단속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금기를 지도자가 직접 깨준 거네요. 그렇죠. 예. 다만 데이트를 충분히 즐길 만한 공간이 여전히 없기 때문에 예. 여름이면 산과 들로 나가야 되는 게 북한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그 목욕탕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식당도 빌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아, 식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 식당에 찾아가서 식당 주방 한 켠이라든가 예. 식당도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기에는 뭐 재벌이 아닌다면 그렇죠. 불가능한 예. 얘기인데 식당 뒤켠에 있는 어떤 뭐 주방의 한 켠 그리고 예. 직원들이 쓰는 공간 내지는 자재 창고 이런 곳까지 돈을 내고 빌려가면서 데이트 장소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들이나 산에서 이렇게 데이트도 많이 할 텐데 그때 뭐 북한에서 수색조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적발을 하려고 그렇게 네. 막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 숲속이나 예. 공원에서도 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 위에 숨거나 심지어 벤치 밑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순간을 포착했다가 예. 발언이 안 좋았거나 예. 아니면 심한 스킨십을 했을 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사회적인 예. 사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해서 잡아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잡아가거나 이제 돈을 요구하거나 뭐 그런 형식으로 흘러가겠죠. 네. 예. 자,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도 데이트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